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잠시 무대 뒤에 있는 그녀들, 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숨을 고른다. 조명의 따뜻함은 몸을 타고 흐르고 수천 개의 눈은 오직 한 곳에 멈춘다. 이제 백조의 날개짓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날아오른 것보다 더 높이, 더 높이 날고 싶은 그녀들, 더 큰 무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그녀들은 바로 세계 패션 일번지 뉴욕의 모델이다. 뉴욕 컬렉션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뉴욕 땅을 밟은 또 한 명의 한국 모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올해 나이 19, 꿈 많고 욕심 많은 소녀 다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싱가포르에서 자란 다울이 13살의 어린 나이에 모델로 데뷔한 그녀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2007년 봄부터 세계 무대에 진출한 이래 세계 4대 컬렉션에서 서서히 주가를 올리고 있죠. 솔직히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 수명이 한 시즌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맨날 시즌이 지날 때마다 저랑 같이 모델했던 친구들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섭섭하고 모델스닷컴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탑50가 이렇게 있어요, 모델들. 미국의 한 모델 사이트가 매기는 모델 순위. 패션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모델 순위로 꼽히는 이곳에서 다울이는 45위를 차지했습니다. 50위 안에 든 것은 아시아인으로 역대 세 번째 있는 일인데요. 이 사이트에선 그녀의 등장을 두고 모델계의 초신성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마다 쟁걸음으로 자신의 일터를 찾아가는 뉴욕의 아침. 모델들도 오디션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다울이 첫날부터 각오가 단단합니다. 저랑 같이 캐스팅 다니실 건데요. 오늘 스케줄이에요. 아, 깨알 같은 글씨. 오늘 가야 할 오디션은 자그마치 13개. 중간에 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나는 다울이. 무대에 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단 말이니까요. 늘 직접 일정을 메모하는 그녀. 다 시행착오 끝에 생긴 요령입니다. 수법? 같이 막 이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거리에 있는 거를 이렇게 몰아놔요. 그러면 딱 보고 이때쯤 가고 여기선 대충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시간대를 이렇게 딱딱딱 생각해서 가면은 네, 아주 효율적으로. 좀처럼 헤매는 법도 없습니다. 인간 나침반 김다울. 어디든 한 번만 물으면 척척 찾아가죠. 시장통도 이처럼 붐빌까요? 오디션장은 이미 포화 상태. 그러나 계속 들이닥치는 모델들. 보는 것만으로 다울은 지쳐버렸습니다. 개념 없이 다 부른 스타일? 너무 오래 걸렸다.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예사. 자기 순서가 올까 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I'm gonna go and come back. I have to go use the restroom, okay? Hi. I'm coming back. Watch out for me. Pick me. Pick me. Pick me. 갑자기 일어서는 모델들. 모델 선발을 총괄하는 캐스팅 담당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일정이 촉박한 다우리는 벌써부터 애가 타는데요. 대기표에 적힌 다우리의 차례는 한참 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저 먼저 가래요. 예. 평소에 친하게 잘 지내서. 친구 덕분에 바로 면접을 보게 된 다우리. 그런데 이상합니다. 담당자는 워킹을 보여달란 말도 옷을 입어보란 말도 없네요. 그냥 지금 옷 입어볼 필요 없이 내일 피팅하러 오래요. 다우리를 알고 있던 담당자가 특별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러나 모든 모델에게 그런 행운이 따르는 건 아닌데요. 신인일수록 더욱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는 모델 선발 담당자. 1차 면접에 통과된 모델들은 안쪽 방에서 다음 관문을 기다리는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현장이죠. 모델 선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주문은 워킹. 모델은 걸음걸이 하나에도 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은 담당자, 다음에 전화하겠다는 말로 안녕을 고하는 그녀. 모델들은 이것이 곧 거절의 완곡한 표현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델들의 허리선까지 살펴보는 담당자. 쇼에 필요하다면 어떤 주문도 기꺼이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화보를 들고 사진을 찍는 모델들. 담당자가 면접 당시의 모습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They have to have an extremely thick skin. They're open to criticism on a daily basis, like incessantly, several constantly being broken down and told they're not good enough, and then being gassed up and told that they're amazing, and then being broken down again. And in order to do that, your self-esteem has to be made of steel. Modelers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복병은 변덕스런 뉴욕의 날씨. 다울인 30분을 헤맨 끝에야 겨우 택시 하나를 잡아탔습니다. 집 떠나 고생. 너무 추워요. 근데 맨날 꼭 한 번씩은 이래요. 그러나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다면야 이 정도 비바람쯤 훈풍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보기보다 화려하지 않죠. 런웨이 밖에만 나오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오디션장에 도착한 다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싸늘하게 얼어붙은 표정. 매니저가 일정을 잘못 알려준 겁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당차게 할 말을 다하는 다우리. Please like take care of my schedule and management, you know? And I don't need to be going to this place and like telling me like, oh, it was yesterday. 스케줄을 잘못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오디션을 하나라도 더 보려면 상한 기분을 마음에 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금세 털고 또 다른 오디션장으로 향하는 다우리. 그런데 이것도 이미 초만원입니다. 쇼 날짜가 다가올수록 모델들은 커가는 기대만큼이나 지쳐갑니다. 어느새 쪽잠을 청하는 다우리. 누가 모델을 고상한 직업이라 했을까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이 쇼를 앞둔 모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